춘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쇼핑부터 먹을거리가 많은 이곳에 플리마켓부터 아트체험까지 각종 이벤트와 함께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곳은 어딜까요? 자, 여러분, 이 조각상만 봐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이곳은 춘천 명동거리인데요. 이 명동거리가 토요일, 일요일마다 새로운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즐기러 가보실까요? 주말이 더욱 즐거운 곳, 뻔뻔한 놀이마당으로 놀러 가볼까요? 춘천을 대표하는 쇼핑거리이자 가장 오래된 상권인 명동. 주말엔 더 특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 뻔뻔한 놀이마당 어떻게 좀 기획을 하게 되셨어요? 예, 저희가 그 레고랜드 개장과 함께 레고랜드에서 오는 방문객을 이 원도심으로 얼마만큼 유입을 시키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뒀고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을 여기 원도심으로 많이 유입시켜서 여기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좀 하려고 저희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뻔뻔한 놀이마당 언제까지 열리나요? 네, 이거는 이제 6월 11일 날 개장을 했고요. 11월 30일까지의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열리는 이런 행사입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북적거리는 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는 플리마켓. 한땀 한땀 직접 만든 수공예 작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부터 생활 소품들까지 눈길, 발길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뭐 살 게 많나 봐요, 정경 씨.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저 셀러들끼리 이제 뭐 좀 더 다양한 상품들 서로 홍보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됐고, 또 많은 또 다양한 연령대가 있더라고요. 명동은 저희가 다른 데서는 뭐 연령대가 좀 높기도 한데 여기는 또 젊은 층도 있고 가족층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상품을 노출시키기도 좋고, 그리고 사은품 행사도 하면서 좀 인사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맛있어 보이는 주스들이 가득한데 뭐 팔고 계신 거예요? 수박 주스랑 초당 옥수수 우유 이런 거 팔고 있어요. 초당 옥수수 요즘 되게 핫한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만들고 저희 제철 과일 이용해서 만드는 거라서 네. 네, 그래서 더 신선하고 맛이 좋아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아, 진짜 여러분 더울 때는 이 수박 주스 마는 게 없잖아요. 이거 4가지 시려요 지금. 너무 맛있네요. 정말 천연 수박의 달달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바쁘게 지나다니던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놓으면서 급기야 긴 줄까지 세워둔 곳이 있는데요. 뭔가를 갈망하는 듯한 뜨거운 눈빛. 도대체 뭘 기다리나 했는데 짜잔! 돌리기만 하면 선물이 나온다는 룰렛 이벤트. 지금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상품권도 있고 한데, 저는 역시나 또 야망이 큰 여자이기 때문에 춘천사랑 상품권 정도 좀 받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랬는데. 네? 돌리는 건데. 아, 돌리는 거예요? 아, 그럼 죄송해요. 다시 할까요? 뭐 갖고 싶어요? 저요? 저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네. 너무 더워서? 네. 만약에 꽉 나오거나 지면? 어쩔 수 없죠. 뭐 받고 싶어요? 상품권이요. 상품권? 상품권으로 네. 뭐 하려고? 뭐 살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상품권? 아마 상품권으로 가실 것 같은데. 참가자들의 최애 상품은 역시나 춘천사랑 상품권. 안녕하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저요? 얘기하면 보통 이게 나가요. 아, 왜 그러세요? 진짜. 한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네. 한번 그냥 돌려주세요. 좋아요. 아, 상품권이 과연 나오실 수 있을지. 아, 제발. 꽝만 아니오라, 제발. 저는 사탕이 나가갑니다. 제발. 아니, 아니. 여기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말한 대로 되나봐요. 너무 신나네요. 오늘 뭔가 행운의 여신이 저를 도와주나봐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뻔뻔한 놀이마당.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을 위한 체험 이벤트까지 마련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픽셀 아트와 십자수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아이들을 위한 체험이라고 하지만 어른들이 즐기기에도 그만입니다. 상인회에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과 픽셀 아트를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체험 부스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 소근육 발달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도안이 없이 그냥 만드는 친구들은 상상력, 창의력도 개발에 되게 좋고 어르신분들은 이제 치매 예방이나 이런 데도 정말 두루두루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지나가다 봤을 때 당연히 유료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무료라고 하니까 이렇게 와서 신박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걷다 보면 만나는 즐거움들. 어? 이 마이크 소리는 또 뭐죠? 네, 노래 한 곡 하시면요 5,000원대 상품권 드려요. 두 곡 하시면은 앵콜이 가서 두 번째 들어가면 두 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거리 노래방. 노래 심사숙고에서 하시고 네 신청 많이 해주세요. 노래 오. 정경 씨도 참가하시려고요. 여기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굳이 저의 라이벌이 될 분까지는 없지 않을까. 예. 오늘 한번 제가 이곳을 한번 놀래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노래방에 나타난 숨은 실력자들. 춘천에서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다 모이신 것 같은데요. 오, 자, 드디어 정경 씨 차례. 표정은 거미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실력자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용기를 내주신 인정경부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충천 이 빵꾸난 놀이마당 어떻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은 기획이고 이제 시장 문화가 살아나는 거에 이바지하는 이벤트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지금 코로나 이제 끝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지금 마련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뻔뻔한 놀이마당, 쇼핑,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까지 이벤트들이 가득합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축제, 주말엔 춘천 명동으로 놀러오세요.